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반갑습니다. 모델 송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섬에서 선보이는 편집샵 브랜드 3그레이아운드의 수석팀장 김원정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색다른 겨울을 위한 톰과 톰의 스타일링입니다. 추워졌잖아요. 그쵸.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옷들이 무겁고 투박하고 네. 그래서 그 스타일링이 아마 지겨운 우리 핸섬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재미있고 톡톡 튀는 아이템이 많은 3그레이와 홈더스토어에서 조금 색다른 스타일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편집샵이라고 하면 가장 큰 장점이 여러가지 브랜드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데 오늘 또 이 핸섬이들을 위해서 편집샵을 준비해주셨어요. 네, 재밌겠죠? 네네, 기대됩니다. 톡톡 튀는 컬러랑 패턴물로 화사한 코디를 보여드리면서 스타일도 업하고 기분도 업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스타일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그런 모델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예쁘다! 그냥 클래식한 코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라인은 살짝 A라인으로 퍼져요. 네. 카라에 탈부착할 수 있는 양털 카라가 패치가 되어 있어요. 뒤에 이렇게 끈이 살짝 떨어지면서 뒤쪽에 훌이 이렇게 있어요. 네. 핑크 덕후 미쳤어요. 코트를 지금 안에 코트 좀 벗어달라고. 네. 담이라는 브랜드의 캐시미어 백 베스트예요. 캐시미어 백이요? 네네.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네. 반짝거리는 보석 단추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팬츠는 코듀로이 팬츠인데요. 3그레이 제품이고요. 이제 상큼한 컬러로 코듀로이 그 간격도 조금 다르고요. 네. 정말 저는 봄에나 아니면 좀 여름에나 볼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겨울에 화사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더 클래식하지만 컬러 포인트가 있는 그런 스타일링이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의상 볼까요? 이것도 너무 귀엽네요. 아니 모델분이랑 거의 찰떡이에요. 셔츠 형태의 무스탕 아우터예요. 단정한 그레이 컬러지만 안에 보시면 이렇게 상큼한 레몬 컬러의 배색이 되어 있어요. 리얼 무스탕이니까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5살은 어렵게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너무 귀엽다고. 네네. 모자도 너무 귀엽거든요. 네. 근데 이런 모자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모델분이 예뻐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저도 사고 싶어요. 그쵸? 코트를 보여드리자면요. 피오르치 제품인데요. 네. 이태리 수입 제품이에요. 피오르치에 레터가 들어간 코트거든요. 핑크 컬러에 블루 매칭이 돼서 좀 상큼한. 상큼한데 네. 약간의 그래도 겨울이랑 어울리는 게 약간 차분한 핑크예요. 너무 튀지 않는. 그렇죠. 네. 밑에 매칭한 바지는 토템이라는 브랜드예요. 토템이 또 요즘에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네. 얘네가 좀 심플한데 하나씩 포인트가 있는 그래서 약간 꾸안꾸 스타일. 사이드 라인이 약간 돌아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이런 더 날씬해 보이거든요. 네네. 이것도 예쁘다. 제품은 3그레이아운드의 소비 제품인데요. 피 소재가 이태리 수입 소재예요. 네. 그게 차분한 오렌지여서 겨울에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아요. 3그레이아가 사실 그 체크 맛집이에요. 컬러 보시면 그러니까 좀 유니크하잖아요. 영상으로 봐도 원단 고급집이 느껴진다고.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모델 분 붙여볼게요. 블랙! 올 블랙이지만 소재가 다 다른 느낌으로 매칭을 시켜봤는데요. 3그레이아운드 PB 제품인데요. 네. 사이사이에 벨벳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약간의 반짝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예뻐.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거리거든요. 네. 치마를 보시면 얘는 페이크 레더예요. 네. 로코 레더고요. 걸을 때마다 중간중간에 밑단에 레이스가 패치가 돼 있어서 살짝살짝 레이스가 보이는 얘도 허리가 고무밴드. 신발도 저희 3그레이 PB 제품이에요. 그냥 페이크 퍼로 만들었고 뒤에 밴드로 딱 고정할 수 있는 샌들 형태의 너무 귀엽죠? 이건 라우이어라는 프랑스 제품인데 저희 바이오 제품 중에 모자 같은 게 되게 특이하고 귀여운 게 많거든요. 네. 뒤에서 아우터를 한번 바꿔서 입어본데요. 아우터. 눈 올 때나 이럴 때도 입을 수 있는 가장 만만한 패딩인데요. 은은하게 풀이 들어가 있어요. 있네요. 네. 그리고 링크 트리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를 뭐 풀면 그냥 만만하게 입을 수 있는 뚝 떨어진 패딩이고요. 그래요? 갈록하게 여성스러운 실루엣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이거 예쁘다. 네. 하나 씨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안쪽이 전부 다 털로 돼 있어서. 요즘 디자인에 좀 핫하게 돼 이런 사선으로 그러니까요. 트리밍이 돼 있어요. 그럼 다음 모델도 보실까요? 이제 2부 시작했어요. 폼더스토어. 네. 저희 한섬에서 진행하는 편집샵 중에 폼더스토어 브랜드.
있는데요. 디자인을 보시면 거의 점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윗단도 살짝 부르종이 되어 있고 속윗단도 살짝 부르종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되게 화려한 프린트 안감이 있어요. 얘도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는 플리츠 티어드 스커트예요. 얇아요. 네, 위랑 아래가 다르면서 아래쪽이 조금 더 퍼지는 주름이라서 되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스커트예요. 요즘 또 워머도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워머 같은 장갑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네. 핸드폰 다 하실 수 있고. 지아다 베니카사라는 이태리 브랜드인데요. 지금 벨벳 파우치예요. 그래서 파우치 위에 이렇게 크리스탈 장식으로 레터가 써져 있는데 핸드백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네. 저 룩 완전 통째로 털고 싶다. 저도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네. 이 제품은 홈더스토어 제품들이에요. PB 제품들인데요. 활용도가 되게 높은 자켓이랑 후트 중간 기장이고요. 네. 보시면 얘 포인트는 여기 소매 끝에 컬러 포인트를 줬어요. 한번 벗어서 보여줄까요? 네. 네. 이제 스팽글이 섞여있는 조끼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거의 원포인트가 되는 조금 다른 부드러운 피그먼트 염색의 네. 코듀로이 팬츠고요. 쨍한 컬러감 때문에 이제 겨울에 칙칙할 때 바지 하나로도 포인트가 되실 수 있어요. 여기 또 컬러 맛집이라고. 네, 맞아요. 안쪽에 보시는 니트도 PB 제품인데요. 네. 컬러 포인트를 주문해준. 그러니까 이거 오늘 컬러 보니까 정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울했던 기분이 정말 업되는 그런 컬러들인 네. 것 같아요. 백이 그렇게 또 유명한 거라고요. 네. 여배우들이 SNS에서 자주 들고 나와서 화제가 됐다고. 맞아요. SNS상에서 되게 자주 보이고요. 저도 네. 하나 갖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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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도 또 아우터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아우터를 하나 볼게요. 텍스처가 헤어리예요. 네. 조금 더 멋스럽게 걸치기에는 이 정도 사이즈가 그쵸. 좋죠. 안에 뭘 입고도 얘만 딱 걸쳐주는 사이즈가 좋아요. 귀여워. 요즘 스타일. 아웃도어룩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쵸? 약간 프리스 같은 그런 네. 상이잖아요. 거기에 약간 이런 포인트들을 줘서 조금 더 여성스러워 보일 수 있게 디자인을 했고요. 안감에 이렇게 배색도 되어 있고요.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데요. 네. 스토어에서 이번 시즌에 새로 진행하는 스토리라는 라인이에요. 가디건도 스토리! 네네. 스토리 네. 라인이에요. 그래서 가디건에도 고양이 패턴을 활용해서 아 근데 이런 고양이 패턴과 되게 화려한 스커트 패턴이랑 매치했는데 너무 예쁘다. 네, 네. 그 패턴이랑 패턴이 만나는 거가 굉장히 사실 코디가 네, 패턴이 어렵죠. 하지만 또 시도해보시면 네 그만큼 재밌는 멀티한 네, 코디가 나오니까. 그리고 스커트 보시면 벨벳인데 프린트가 찍혀있는 스커트예요. 그 밑에 배색 레이스를 패치해서 블루 들어가 있는 네, 순간 네. 굉장히 스페셜했어요. 네. 이 벨벳이 약간의 신축이 있어서 네,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다음 가서 볼까요? 이번에 핑크 굉장히 화려해요. 다콤이라는 브랜드예요. 후드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약간 여성스럽게 떨어지는 밑에 이렇게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볼륨 지는 이너를 한번 볼까요? 저는 이너가 굉장히 탐납니다. 네. 이너가 이렇게 위아래에 셋업으로 입으면 너무 예쁘네요. 약간 메탈로 된 밑에 시보리를 매칭해서 약간 고급스럽게 이번에 저희가 미는 스토리처럼 고양이 택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브로치입니다. 허리는 밴딩이라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팬츠입니다. 얘도 페이크 버브 가벼워요, 엄청. 이게 생각보다 되게 두껍고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런 가방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느낌 되게 좋아요. 끈도 있어요. 아~ 그래서 어깨에 매실 수도 있는. 이번 시즌 체크 바지가 너무 예쁘시다고. 네, 올해 또 이번 FW 트렌드가 체크거든요. 탐그레이엄드 제품이고요. 이렇게 통이 커서 편하게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고 후드가 달린 링크 조끼인데요. 네. 살짝 A라인이에요. 혜나씨가 네. 입은 건 혼자 스토어 제품들이에요. 네. 위에 제품은 에코퍼 향초 맞아요.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누가 입어도 예쁘죠? 예뻐 보일 수 있는 스커트. 현재 매장에서도 엄청 잘 팔리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크롭 기장이라서 조금 더 발랄하게 그쵸? 네. 좀 그리고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일 수 있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오늘 착장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니트 착장 스타장 네. 하나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네. 찜샷! 네, 이제 제품들을 보면서 네.
재밌었어요. 제가 오늘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